오늘 제가 준비한 음악은 바그너의 관현악 곡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. 두 곡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시크프리트 목가라는 관현악 곡, 그리고 탄호이저 오페라의 서곡을 두 곡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. 바로 이 1869년에 이 4부작 가운데 세 번째 작품에 지프리트란 오페라가 완성이 됐죠. 근데 그 1869년에 코지마와의 사이에서 아들 지크프리트도 탄생했습니다. 그래서 바그너는 그두 가지 지크프리트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아내 코지마에게 대한 감사와 헌정의 뜻으로 헌정하게 된 곡이 지크프리트 목가가 되겠습니다. 규범과 예술 사이에 갈등을 느끼는 청년 예술가 바그너의 모습, 그 자화상과도 같은 작품이 타노이저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. 바로 그 타노이저의 성과 속의 모습을 다 담고 있는 멋진 관현악이 바로 유명한 타노이저 서곡이죠.